그들이 무엇을 했기에 이처럼 잔인한 심판이 그들에게 닥친 것일까? 그들이 왜 갑자기 과부와 고아가 되어야 하는가?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 제암리 학살 현장을 방문해 사진을 찍어 일제의 만행을 해외에 폭로한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 캐나다인 의료선교사로 처음 한국을 찾았던 그는 1919년 서울의 3.1 만세운동 현장을 사진에 담아 전 세계에 알려 34번째 민족대표로 불립니다.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세계적인 수의학자로도 이름을 떨친 스코필드는 1958년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독재정부를 비판하고 가난한 학생들과 고아를 돌보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1958년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국빈으로 오셔서 남은 12년의 인생을 한국에서 가르치면서 500명에 이르는 고 김근태 의원이라든지 정운찬 전 국무총리 같은 분들을 길러내셨습니다. 한국당에 묻어달라는 그의 유언대로 1970년 그는 국립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스코필드 박사 내한 100주년을 맞아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기념전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초 이달 5일까지 예정됐던 전시는 19일까지 연장됐고 오는 20일부터는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또다시 전시가 이어집니다. 스코필드 전시는 다음 달 8일까지 시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3.1 정신이 한국 사회에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며 평생을 바친 스코필드 박사의 일생이 지금까지도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TBS 김정화입니다.